오늘은 주말인데 여자친구가 주말에 일을 하게 돼서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장을 보러 가려고 해요. 근데 그냥 장을 보러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2,000엔으로 얼만큼 장을 볼수 있을까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뾰이 스타트. 슈퍼 도착. 일단 바구니랑 카트를 끌고 우유를 사러 가볼게요. 혼자서 촬영도 하면서 카트를 끄니까 카메라 바라보는 곳이 조금 이상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일 마시는 우유 하나 사고, 다음은 계란을 사러 갈 건데요. 약간 고민되네요. 싼 계란을 살까, 비싼 계란을 살까. 계란은 별 차이 없으니까 싼 계란을 살게요. 이제 고기를 사러 갈 건데요. 이번에 제육볶음할 고기 살 거라서 어떤 게 좋은 게 있으려나? 20% 세일 딱지가 붙어 있네요. 오늘 밤에 바로 해 먹을 거니까 세일용으로 하나 사야겠어. 정리 좀 하고. 다음은 시산물 코너로 가볼게요. 시산물 코너에서 매일 찌개에 넣어 먹는 조개를 사러 왔는데, 아, 여기 있다. 항상 찌개에 조개를 좀 넣어서 먹거든요. 200엔짜리 조개. 역시 일본이라 수산물이 많네요. 숙주볶음 해먹을 거라서 숙주도 한 봉지 사고, 숙주는 엄청 싸요. 파도 제육볶음에 넣을 거니까 새뿌리 하나 사고, 파는 새뿌리에 2,000원 정도에. 제육볶음에 넣을 버섯도 한 봉지 사고, 이제 여자친구가 부탁했던
라또를 살 건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자친구가 어떤 걸 먹었는지 아무래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맞겠죠? 세 팩에 1000짜리 낫또 그리고 양파도 하나 사고 양파를 담아야 되니까 혼자서 촬영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이놈으로 하자. 양파는 하나에 6개 넣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 점검. 250, 400, 450, 850, 950, 1000, 1200, 1400, 1600. 돈이 400엔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연어를 좋아하니까 아침에 먹을 연어를 한팩 사야겠네요. 두덩이 들어있는 게 한국 돈으로 3,200원 정도예요. 찌개에 넣는 다진 고기 하나 사면 대충 2,000엔 정도 될것 같아요. 다진 고기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찾는 중이에요. 다진 고기. 이 정도 양이 1,300원 정도.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계산은 자유계산대에서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바구니 가져오는 거를 잃어버려서 장바구니도 하나 사야겠네. 비닐을 근데 비닐을 어디서 받아야 되지? 카드는 없고 하이 저번 분께서 비닐을 가져다 주시네. 비닐봉투는 50원이에요. 이제부터 계산하고 자, 일단 다 찍어봤는데 2077엔 정도 나왔네요. 2000엔 살짝 넘었는데 돈을 내야 돼서
잠시만요. 정산 버튼을 누르고 잔돈을 받고 영순영이 나온 것도 없고 한 물건을 담을게요. 오늘 살려고 했던 게 찌개 재료랑 제육볶음 재료였는데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면허를 샀더니 돈이 조금 넘었네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비닐봉투를 사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조금 혼날 것 같네요. 비닐봉투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다 담았으니까 그리고 나가볼게요. 촬영하면서 카트를 넣으려니까 힘드네요. 몸으로 밀어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보기 완료. 사온 걸 일단 다 꺼내봤는데 이 정도네요. 버섯, 고기, 연어, 조개, 파, 숙주, 우유, 양파, 다짐육, 낫또, 계란 이렇게 전부 다 해서 2077엔이 나왔는데 2000엔 살짝 넘었는데 다른 거는 마음에 안 걸리는데 비닐을 사가지고 와서 여자친구한테 혼날 것 같아.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다 넣고 인사드릴게요. 일본에서 한국 돈 2만원 정도로 어느 정도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찍어봤는데요. 한국보다 비싼지 싼지는 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